스마트 팩토리는 홍장관님, 그 위에 스마트 산다는 송장관님. 그렇게 해서 진흥화는 다 같이. 공정화 심사를 통해서 4개 팀 현재 6플러스의 사례들로 플랫폼 개발사인 LG CNS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5G 자율주행 물류 로봇입니다.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이걸 딱 하면 저희는 이제 그걸 빨리 중소기업으로 만드시고 이거 갖다 이제 중소기업으로 5G로 이제 되는 거예요. LSM 프로과 저희가 협력을 통해서 동작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5G에서 지금 그 하나의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고, 우리 정부에서 바로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중소기업과 대기업 연구자들이 협업하는 것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저는 엄청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.